일명 신의 알바로 불리는 관공서 아르바이트가 대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독지가의 기부로 만들어진 정원에서 정성스럽게 화초를 키워 이웃에게 사랑의 화분을 나누는 곳이 있습니다. 국내 한 조선업체가 세계 최초로 3차원 가상현실 VR을 활용한 선원 교육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선박 제조를 넘어 선원을 교육하는 새로운 영역 개척에 나섰습니다. KBS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취업, 이제 아르바이트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명 신의 아르바이트라고 불리는 관공서 알바가 대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업 준비생인 25살 김지윤 씨는 올해 겨울방학을 맞아 창원시 일자리 창출과에서 한 달 동안 문서 작업 등 행정 보조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창원시가 9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관공서 아르바이트 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하루 8시간 일하고 받는 일당은 6만 7천 원. 최저임금 수준이지만 행정 업무도 배우고 학비까지 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다양한 행정 경험도 해보고 이제 미리 공무원 체험을 해본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문서 작업들 하면서 이제 실무적인 경험도 키울 수 있었던 기회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난 1월 창원시 행정 아르바이트 200여 명을 뽑는데 2,700여 명이 지원해 무려 1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관공서 아르바이트는 시간당 임금은 높은 반면 업무 강도는 낮아 대학생들에게 인기 아르바이트로 손꼽힙니다. 하지만 한 달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서류 정리 등 단순 보조 업무만 하게 돼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올해부터 대학생들이 행정 업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근무지 배치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곳에 이제 자기들이 배치를 하고 또 가급적 그 자기 전공 학과와 관련되는 부서에 배치를 해서 그 실질적인 자기 이제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창원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 사업은 휴학생을 제외하고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이번 여름방학 모집 인원은 209명으로 오는 20일까지 창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평소 이웃의 도움을 받아오던 중증장애인시설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독지가의 기부로 만들어진 정원에서 정성스럽게 화초를 키워 이웃에게 사랑의 화분을 나누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중증장애인 50여 명이 생활하는 섬진강 사랑의 집. 정원에서 키운 화초를 이웃과 나누는 수국정원 꽃나눔 잔치가 열립니다. 섬진강 사랑의 집은 지난 2016년 독지가가 기부한 땅에 나눔 정원을 만들어 수국과 화초 등을 키워왔습니다. 나눔 정원은 평소 운동량이 부족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산책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비장애인의 출입도 제한이 없어 장애인과 함께 자연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쁘게 꽃을 피운 수국은 땅을 기부한 독지가가 집에서 키우던 수국입니다. 고양이 하동인 93살의 엄상주 선생은 꾸준히 실천해온 기부 활동이 변변치 않아 부끄럽다며 말을 아낍니다. 고향에 남기고 가겠다는 조그마한 봉사인데 이렇게 과천을 하고 꽃 축제도 앞으로 하게 되고 그러니까 너무 가분하지요. 고맙지. 정성스럽게 키운 수국은 가지를 꺾어 뿌리를 내리는 삽목을 통해 지난해 화분 250개로 분양됐습니다. 올해는 수국 화분 1,000개와 단연초 화분 2,000개가 지역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집니다. 사랑의 집 식구들은 그동안 받은 사랑을 이웃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꽃 나눔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좋은 수국을 받고 정원을 받았으니까 우리 하동 지역에 또 회장님 뜻을 나누는 또 우리 시설이라는 게 항상 지역사회의 도움만 받으니까. 개원 14년째를 맞은 섬진강 사랑의 집은 매년 다양한 꽃 모종을 준비해 꽃 나눔 행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고향의 어려운 이웃을 향한 출향민의 사랑이 아름다운 꽃과 향기로 널리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국내 한 조선업체가 세계 최초로 3차원 가상현실 VR을 활용한 선원 교육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단순히 고품질 선박을 제조해 판매하는 차원을 넘어 선원 교육이라는 새로운 영역 개척에 나섰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다음 달 그리스 선사로 인도될 17만 3천 세제곱미터 규모의 최신 LNG 운반선입니다. 운항 도중 갑자기 연료 공급 장치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가 들어옵니다. 선원 한 명이 가상 공간에서 연료관을 확인해 해결 방법을 찾아냅니다. 대우조선 해양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가상현실 VR 선원 교육 시스템입니다. 선박 도면과 사용 설명서를 3차원 가상현실로 옮겨와 체험용 고글을 쓰면 LNG 운반선 장비의 운전 방법과 고장 수리 방법 등을 누구나 쉽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화물창 제어나 LNG 하역 방법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hen I first came in Korea for this vessel, I spent three days inside compressor room to get to understand what happens there. And suddenly, I saw all this in one software. 대형 LNG 운반선인데도 선원은 2, 30명에 불과해 정밀한 선원 교육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교육은 시운전이 전부였습니다. 특히 첨단 장비를 다루는 숙련된 선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없었습니다. The education of the officers many times does not follow the demand of the new technology. And this is why having a system like this will help us a lot. 조선사 측도 선박 정비의 파손과 사후 수리 등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선원들의 AS 발생 및 운전 자문의 감소로 인해 가지고 불필요한 비용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업계가 단순한 고품질 선박 제조를 넘어 새로운 선원 교육 시스템으로 선박 사후 관리 영역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안인득에게 무관용 수사와 재판을 촉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 소통센터장은 오늘 청와대 SNS를 통해 검찰이 면밀히 수사하고 있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심리치료 등의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인득 방화 살인 사건 다음 날인 지난 4월 18일 청와대에 올라온 이 청원에는 한 달 동안 20만 2,8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한국 비정규 교수 노조 경상대 분회가 오늘 저녁 경상대 본부 앞에서 파업 선포 결의 대회를 열고 철야 노숙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경상대 분회는 강사법의 온전한 시행과 시간 강사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지난달 27일부터 경상대 당국과 단체 협상을 진행해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경남지방노동위의 조정도 결렬됐습니다. 분회는 전면 파업에 들어가면 성적 입력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20세 이하 축구 대표팀의 월드컵 결승전이 모레 새벽 1시에 열리는 가운데 경남에서도 거리 응원을 합니다. 창원시는 내일 밤 10시부터 창원광장에서 비보이 공연 등을 하고 대형 전광판으로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 경기를 중계해 응원전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진주시 체육회와 통영시도 초전 야외 무대와 충무체육관에서 거제와 양산시도 고연사거리와 양산종합운동장에서 응원전을 펼칩니다. 진주의 항공우주연구소 기업인 주식회사 ANH 스트럭처가 제출한 민간 항공기 객실의 경량복합제 좌석 개발 사업이 산업자원부의 2019년 신규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민간 항공기 인테리어의 국내 첫 사례인 이 사업은 ANH와 경상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함께 진행하며 올해부터 2022년까지 국비를 포함해 43억 원이 투입됩니다. 항공기 실내 부품 시장은 매년 8% 이상 성장세에 있으며 2022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39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소속 단체장들이 지역 상생을 위한 6개 핵심 의제를 발표했습니다. 각 지자체 대표들은 대한민국 제2국제공항 사천시 유치와 국도 77호선 조기 연결, 2022년 차문화 엑스포 하동군 보성군 공동 유치, 섬진강 복합형 휴게소 조성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는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등 9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